안녕하세요. 옷장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제품이죠. 반프레스토에서 나온 가메하메하 손오공입니다. 에네르기파를 쓰고 있는 손오공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피규어들을 안 모아요. 그러니까 안 모은다 함은, 뭐랄까, 저는 이제 보통 수집하는 피규어가 드래곤볼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마어마시할 때, 그러니까 SH 피규어 아츠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SH 피규어 아츠로 표현할 수 없는 명장면이라든지 아니면 SH 피규어 아츠로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캐릭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끌리듯이 구매를 했어요. 왜? 가메하메하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 디테일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돼 있어서, 이런 거 하나쯤은 뭐, 그 저의 컬렉션을 모아놓는 그 안에는 넣어놓지 않더라도 뭐 아무 데나 뭐 TV 위라든지 뭐 이런 데 놓을 수 있는 그런 피규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제가 구매를 한것 같아요. 지금 박스는 돌려서 계속 보여드렸고,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을지. 기본적으로 이제 2만 원대의 반프레스토 제품, 피규어 제품보다는 박스가 좀 크고요. 그리고 피규어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죠. 네. 반프레스토가 이런 식으로 박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뭔지 모르겠는데, 네. 발 받침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체와 하체가 나눠져 있는 손오공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정품이라는 표시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봉지,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봉지 속에서 꺼낸 손오공 가메하메하 반프레스토 제품의 부속품입니다. 하체 부분 나눠져 있죠. 네, 큼지막하게 상체와 결속하라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지금 이 하체 파츠만으로는 네, 충분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속 파츠, 하체 부분에 받쳐주는 부속 파츠가 필요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이펙트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체, 네, 가장 중요한 상체죠. 상체 부분 얼마나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좀 보이시나요? 초사여인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손오공 그 노멀 상태에서 가메하메하를 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약간의 초사여인 머리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검은색입니다. 분명히 검은색이에요. 정확히 초사여인 머리는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 바람에 날리는 건지, 기폭풍에 지금 머리가 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 보시면 네, 가메하메하를 날리는 결의에 찬 표정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피부는 조금 탄 느낌이고, 또 근육에 표현되어 있는 팔 근육에 표현되어 있는 컬러는 그라데이션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단색이 아니라 근육 자체 그 피부 자체에도 이렇게 탄 느낌과 하얀 이 도색이 골고루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처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손도 보시면 가메하메하를 날리는 이손 중요하죠. 손도 보시면 이렇게 네, 표현이 되어 있고, 손 부분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 한번 볼까요? 외상 부분에는 상처가 좀 많이 표현이 안된게좀 많이 아쉬운데, 오공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 허리끈도 날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 한번 결속을 해볼게요. 빠르게. 자, 제 들어갈 수 있게 큼지막한, 아주 큼지막한 네, 결속 파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구, 끼기도 힘드네요. 네, 제가 힘이 좋아서 단번에 결속을 한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따로 스탠디가 없어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반프레스토 제품치고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크고 묵직한 느낌이 있고 상체 부분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저면을 넓혔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또 제가 공부 열심히 한 느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저면을 넓혀서 무게중심을 낮춤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하메하는 약간 상향으로 발사를 하고 있네요. 각도를 보시면 이렇게 상향하고, 그럼 이 파츠는 과연 어디에 껴지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뒤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더 쓰러지지 않도록 뒤쪽을 받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맞아요. 끼면 네, 결속이 된 게 느껴지죠. 결속이 돼서 뭐 꽉 껴서 안 빠진다가 아니라 끼고 나면 맞게 결속을 하고 나면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파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결속을 해놓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 가메하메하가 이제 상향 발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묵직한 느낌의 손오공의 피겨, 저는 일단은 제 그 피겨 장에는 넣어놓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넣을 곳이 많지 않고 또 사이즈가 이제 너무나도 커지면, 다양한 사이즈가 저는 넣어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일정한 사이즈에 이제 제품을 모아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뭐 요 제품은 제가 뭐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는 그 책장이라든지 뭐 요런 데 딱 놓기에 좋은 그런 피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쨌거나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엄청난 미남이네요. 이 각도에서 네, 이 각도에서 영상 속에 이 피겨가 꽉 찬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네, 이렇게 꽉 찬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로 썸네일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손오공의 모습, 결의에 차여서 가메하메하를 알리는 모습입니다. 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요. 뭐 이번 피겨는 제가 사진으로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돌려볼게요. 네, 360도 돌린 모습이고요. 제 부분도 네, 뭐 이렇게 하체를 벌린 모습이 이제 손오공의 시그니처 하체 모습이죠. 요 포즈에서 이제 뭐 가메하메하를 날리기도 하고 또 싸움에 임하기 전에 먼저 포즈를, 이런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 요 각도도 또 괜찮네요. 네,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가메하메하를 날리고 있는 손오공, 어떤가요? 맞을 것만 같나요?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열장 안보다는 바깥이 더 어울리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제 진열장 위쪽에 그냥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하늘을 또 향하고 있고 이런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관을 쭉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라이즈 제품도 찍고 싶은데 또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쉽게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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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제가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